뒤에 수류탄으로 수류탄을 각도를 딱 맞춰서 샥 던져줍니다. 그럼 이제 날아가서 그레네이드로 킬밖에 못했네요. 네, 수류탄이 여기 더 있죠. 자, 수류탄을 자 던져줍니다. 파타파타. 자, 수류탄을 이렇게 던져주면 어이씨 다 찍어왔네. 자, 보이시면 여기 딱 연료 탱크가 보이시죠? 여기를 딱 노려서 딱 자, 한 발 더 한 발 더 쏩니다. 자, 조금 더 위에 이렇게 탱크를 빵 터치를 줍니다. 기가 막히게 잘 쏘죠? 탱크를 단 총알 세 발로 잡는 네, 기가 막힌 실력의 소유자. 자, 자 사람은 두 방에 잡는 기가 막힌 실력의 소유자. 자, 이렇게 자 마지막 남은 한 마리는 네, 심형샷을 한번 해보고 두 마리 남았네. 자, 이 친구 일단 헤드 날려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어이구 독주가리. 자, 한 마리가 남았을 건데 자 저기 있죠. 자, 이번엔 노립니다. 심형. 아이고 자 아이고 계란이. 야 잠깐 아니 계란 만지고 있는데 그지 같은 놈이. 자, 여기 뒤로 옵니다. 이 새끼야. 여기 계란 만지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죽어봐. 빵 이 새끼야. 자, 또 어디서 또 저를 찾았나 봐요. 어디서 오는 거야 얘네. 자, 저기 있죠. 자, 수류탄을 이용해서 각도를 이용해서 딱 던져줍니다. 자, 봅시다. 네, 한참 멀었죠?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심형샷 하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저기 또 저를 노리고 있네요. 아주 그냥 끝내주네. 아, 그리고 그 전에 썼던 스나이퍼 총은 총알을 한 발 충전해야 되는 굉장히 귀찮은 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총은 한 번에 총알이 7발이 동시에 충전되는 네, 굉장히 아주 좋은 총입니다. 저 또 어디서 자꾸 쏘는데 어디서 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자꾸 저를 쏘고는 있어요. 자, 천천히 내려가 줍시다. 와리가리 엉덩이를 신동신동 하면서 이렇게 피해줍니다. 아, 저기 있다.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저 친구들이 수류탄 같은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류탄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피가 없으니까 잠깐 피를 채워줍시다. 여기서 죽으면 아깝잖아요. 자, 이렇게 암살을 하고 났으니까 새로운 총도 얻었고 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자, 적군이 또 어디 있나요? 나를 쏘는데? 자, 저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 엉덩이가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빵 여러분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죠? 재밌어 보이죠? 제가 요거 제가 한 다음에 공유해 드릴게요. 다 깨고 나서 공유해 드릴게요. 같이 하실 수 있게. 아, 이게 그리고 또 온라인 모드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싱글 모드인데 온라인 모드도 꽤 재밌습니다. 온라인 모드도 꽤 재밌어요. 네, 죽는 맛밖에 없어요. 죽는 맛. 네, 막 상대가 제 심형샷 하고 막 그냥 끝내줍니다. 자, 저기 어디 있는지 보겠지만 오씨 저기 있죠. 저기 두 마리 있습니다. 자, 수류탄 없죠. 수류탄 없으니까 다 정리해주고 가야 됩니다. 여기 있죠. 자, 나오라 이 자식아.
자, 한 마리 더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자, 지금 어? 안 돼. 어, 지금 세일할 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세일할 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방금 죽었는데 일부러 죽은 거예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너무 빨리 진행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어주세요. 자, 여기서 뛰어가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심형샷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죽었죠. 둘을 넘어서. 자, 이제 아직 남았습니다. 돈은 좀 모아놓으셨어요. 17살인데 뭐 돈을 어떻게 모아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알바비? 아직은 학생이시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앞으로 평생, 예, 평생 살아가면서 돈을 벌 건데 벌써부터 돈을 벌고 막 그런 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예, 인생이 힘들어져요. 인생 피곤해져요. Now I knew how to get Mola. 자, 이렇게 미션을 깼습니다. 아, 성우 지망생. 아, 제 목소리는 그렇게 막 좋지 않은데, 아, 목소리 좋으신 분들 방송하면 아마 엄청 많이 사람들이 올 텐데 부럽네요. 명찬님도 방송을 하시면은, 예, 성우 지망생이시면 뭐 목소리는 뭐 기가 막힐 테니까. 네. 자, 이 친구 빵 헤드샷. 어이, 뭐야, 넌 또 뭐니? 헤드샷. 자, 자, 스나이퍼가 지금 없죠? 아, 있네. 왜 근데 피스톨 들고 싸웠지? 아, 저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 목소리가, 예, 좋다고 생각을.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지만 이제 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 친구들이 잠깐 들어와서 봤는데 막 손발이 오글거린다고. 예, 원래 제가 이렇게 뭐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은 아닌데, 차분하고 조용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가려고 손발이 오글거린대요. 뭐지? 뭐지? 어디서 쏘는 거지? 뭐지? 난 여기 있는데? 자, 제가 맞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자꾸 신음 소리가 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줍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줍시다. 그럼요, 컨셉이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자, 여기로도 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로도 봐주고요. 스나이퍼는 어떤 상황에서든 다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동하는 놈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이동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혼자기 때문에 이렇게 랜드마인 같은 것도 설치를 해주고요. 자, 저기 총알 충전소가 있네요. 자, 저기 어디다가 누군가한테 쏘고 있죠? 누구한테 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도망가네요. 네, 도망가도록 냅둡시다. 여기서 총알을 충전해주고요. 자, 서로 지네끼리 싸우고 지지고 죽느라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이, 좀 맞아, 야, 이 자식아. 자, 요렇게 잡았습니다. 자, 또 저기 어디 있나요? 자, 지들끼리 지지고 죽고 싸웠었는데, 저기 한 명 있고 있어요. 아무래도 NPC끼리 싸우다 보니까 서로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죽지는 않고. 자, 자, 이동해요. 자, 서로 죽지는 않고 그냥 계속 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어, 어디 갔지 얘네들? 자, 여기는 아까 랜드마인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어? 뭐지? 저기 밑에서 막 쏘네. 이건 뭐지? 서로 어디를 막 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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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잠깐 피를 채워줍니다. 그쵸? 분모가 탄탄해요. 저 철모가 이렇게 직선으로 총알을 맞으면은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는데 저 군모는, 철모는, 철모라 그러죠. 철모는 왜 쓰냐면 비껴가는 총알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 철모는 아직 17살이시라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데, 예, 저 철모 굉장히 무겁기만 하고 짜증납니다. 예. 자, 저기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줍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이렇게 돌면서. 아, 이번이 예비군 이제 마지막인데. 오씨. 자, 저기 있죠. 자, 저기 있습니다. 자, 수류탄으로 죽여줍시다. 이 새끼야, 넌 끝났다. 넌 끝났다. 수류탄 투척. 자, 퐁. 보이시죠? 이렇게 수류탄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또 훔쳐주고요. 네. 자, 이 돌격소총도 총알을 충전 좀 해줍시다. 돌격소총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돌격소총을 이렇게 충전해주겠습니다. 자, 여길 보면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가줍시다 이제. 자, 조용조용 이렇게 살금살금 내려가줍니다. 자, 2층에도 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밑에 층에 총알 충전하는 데가 있네요. 오 쉣. 자, 여기 수류탄이 하나 있네요. 수류탄 하나 집어먹고요. 자, 최대한 줌을 당겨서.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또 어디서 왔다는데. 와리가리 와리가리 저기 있죠? 부상시켰습니다. 자, 부상 입은 애들은 동료가 와서 이렇게 들고 가면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최대한 부상을 입은 친구도 죽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후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트립마인을 설치했습니다. 유비무한이죠, 유비무한. 네,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자, 가봅시다. 자, 밑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자, 아직 어디서 총을 쏘고 있는데. 자, 어디서 쏘고 있는지는 못 찾았어요, 저는. 자, 여기서도 한번 보고요. 없죠? 자, 아무도 없죠?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밑에 있어요. 여기다가 수류탄을 요렇게 던져서. 자, 밑에 있죠? 정확하게. 자,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애들 찾겠습니다. 자, 요렇게 수류탄을 다시 각도샷. 어? 저쪽에 있네? 어이씨. 어이씨, 저쪽에 있네? 자, 적군이 저기 있어요. 보이시죠? 저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멍청아. 자, 이제 모든 적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동해줍니다. 자, 조심히 한번 이동해봅시다. 자, 이렇게
총알도 이 총은 총 51발까지 충전이 되는 PPSH-41이라는 총입니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계단 밑에 아주 값비싼 골드가 있죠. 아마도 네, 없고요. 네, 없고요. 네. 골드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수류탄은 어차피 판이 끝나면은 제가 갖고 있던 수류탄 다 날라가요. 예, 네, 다 날라가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막 쓰세요. 자, 수류탄도 아니 다이너마이트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돌멩이만 들고 있습니다. 어우, 돌멩이가 아주 얼음같이 날아가요. 얼음같이. 이야. 호호. 자, 여기 또 총알이 또 있네요. 자, 이렇게 뒤져줍니다. 자, MP40으로 총을 바꿨습니다. 돌격소 총을. 저기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한번 잡아줍시다. 저는. 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네. 쟤네 한 마리 잡아줬으면 여기 한 마리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한 마리씩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해줘야 돼요. 싸움을, 네, 이렇게 균등하게 해줘야, 네,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사회에서 아주 불만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균등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안 들으려면, 아야, 잠깐만. 불평불만을 안 들으려면 이렇게 균등하게 한 마리씩 상대 팀한명 잡았으면 우리 팀한 명을 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고. 어우, 어우, 저게 견갑골이라는 데인데 날개뼈가 날라갔네요, 저 친구. 자, 굉장히 많은데 3, 4, 1. 자, 이렇게. 아,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할때 지금 나오는 이런 저격 총이 날아가는 총알이 날아가는 이펙트가 보기 싫다 하신 분들은 게임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그거를 끌수 있습니다.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게임 이왕 하는 거, 예, 멋있잖아요. 예, 보면 멋있으니까. 네, 저는 키고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로 올라가서 블랙 1등방님이 가셨네요. 네, 블랙 1등방님은 하스스톤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하스스톤은 아마 안할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네, 오늘은 이 스나이퍼 엘리트를 최대한 할수 있도록 이걸 빨리 끝내놔야, 네, 유튜브에 또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적이 없죠. 하지만 적이 있죠. 두 마리, 세 마리. 보이시죠? 자, 오른쪽 위 상단에 보면 저 소리가 났을 때, 빵! 이렇게 쏘면은 안 걸립니다. 그럼요, 유튜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안 걸리게. 자, 이렇게 안 걸리게 딱딱 쏴줍니다. 어이구, 눈이 터졌네? 자, 요렇게. 암살. 진정한 스나이퍼죠? 이게. 암살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렇게. 오른쪽 상단에 저게 나타나게 되면, 예, 그때는 쏴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제 다 잡았기 때문에 그냥 죽이겠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죽이겠습니다. 자, 이제 막 애들이 막 뛰어나올 거예요. 자, 저기 또 있죠? 자, 이렇게 죽여주고요. 자, 그리고 이 스나이퍼 엘리트는 멀리 있는 적을 죽이면은 점수를 더 줍니다.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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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총알이 없네. 자, 멀리 있는 적을 죽이면 총알을,
막 점수를 더 줍니다. 이게 벌이 비례해서 포인트 점수 시스템이 있어요. 보시면은 밑에 770포인트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애를 죽이게 되면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가만히 있으라고. 자, 340점 저렇게 점수가 낮아요. 네. 자, 왜 안 내려가지죠? 자,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갑시다. 모든 친구들을 다 정리해줬으니 빠르게 뛰어서 내려가 줍시다. 여기 골드가 없죠. 네, 그래요. 없습니다. 이제 일로 해서 나가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번 미션도 이렇게 나가서 탈출을 해주면 거의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총뿐만이 아니라 저 폭탄 떨어졌을 때 이렇게 뛰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도 걸리지 않아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뛰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여기도 여기 있죠. 차를 터뜨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차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자, 차를 터뜨려도 이렇게 보너스 포인트가 있죠. 높은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은 네, 꼭 이렇게 차를 터뜨리고 뭐 미션을 성공해도 점수가 올라가요. 네, 서브 미션을 성공해도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 판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제가 알기로 조금 어려운 판입니다. 이제 거의 끝판에 다가왔어요. 이제 거의 끝판에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헤딩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두 발 또. 자, 오죠? 총알을 주고. 자, 이렇게. 자. 자, 어, 아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우, 오늘 최후의 승자는 명찬님이시네. 명찬님만 남았어요, 이제. 명찬님만을 위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명찬님만을 위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은 실수를 했지만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 폭탄 폭발도 시켜주고요. 예. 네.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게임이 좀 안 되네. 원래 저런 거에 잘 죽지 않는데 오늘 이상하게 게임이 안 되네요. 아, 이상하네. 아, 좀 이상한데. 어, 명찬님 가셔도, 예, 명찬님 가셔도 혼자서 게임 잘합니다. 왜냐면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자, 미래를 설계합시다. 명찬님 가셔도. 야이, 야이 개. 자, 지금 네 번째 시도죠. 네 번째 시도. 아마 100번 안에는 깰 거예요. 네, 100번 안에는 깰 겁니다. 아, 이렇게 허접한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엔 허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도 한 명 더 있죠. 자, 옵니다. 자, 부상. 그쵸, 부상. 다 정리했죠? 자, 이렇게 빵, 빵.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종 총알을 획득해줍니다. 자, 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방을 살펴줍니다. 자, 밑에 내려가는 거 아니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쵸, 안 죽고. 이제 안 죽겠습니다. 저, 어, 진지하게 하면 안 죽어요. 예, 네, 진지하게 하면 안 죽는데. 즐기면서 일부러. 일부러, 예, 네,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살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안 죽어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렇게 뒤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다시야. 아, 열받아. 이 게임 제가 완결하면은 스팀으로 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스팀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쓰러지는 도중에 이렇게 죽여버리고요. 이 게임, 네,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웃자, 쉐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이렇게 같이 돌아줍시다. 피를 채울 때까지 돌아줍시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잡아줍니다. 깔끔하죠? 자, 이제 위에 오른쪽에 적이 하나 있었고 왼쪽에 적이 셋이 있었어요. 왼쪽에 적을 위해서 아껴뒀던 트립마인을 씁시다. 자, 일단 요 친구를 여기 옵니다.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빨리 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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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요, 이렇게. 자,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보세요. 안 오나요? 올 텐데. 안 오나? 왜안 오지? 오씨, 아까는 왔는데. 이 새끼들아. 자, 두 마리 한 번에 잡았죠? 자, 오, 야야. 방금 아, 렉 걸렸어요. 혹시 명찬님 막 버퍼링 안 걸려요, 지금? 버퍼링 걸릴 텐데. 지금 CPU 점유율이 100%가 넘어가지고 렉 걸려요, 렉. 아, 렉 때문에 지금. 아, 렉만 아니었어요, 그냥. 쉽게. 렉 때문에 지금 막. 지금 렉 때문에 그래요. 야. 아니에요, 렉이. 봐봐요, 렉 걸리잖아요, 막. 렉. 이상하다, 렉. 나는 걸리는데? 명찬님 진짜 렉안 걸려요? 아, 렉 걸리는데.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시도인가요? 자, 10번 안에는 깨겠습니다. 자, 10번 안에는 깰게요. 자, 지금 밑에 10명의 적이 있습니다. 자, 10명의 적이 있고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 자, 오른쪽에 한명 남았죠? 저기 내려왔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나오나요? 왼쪽으로 나오나요? 오른쪽. 총알이 없어요. 네, 내려가 줍니다. 자, 맞췄죠? 아, 깔끔하다. 그쵸, 렉 때문에 그래요. 네, 아우, 명찬님이 아주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이 스나이퍼 엘리트 게임 그 유튜브 제목은 바람의 군주 제우스라고 해야겠어요. 네, 발암의 군주. 여기가 지금 저기 양갈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기 일로 나오겠죠? 자, 저기 있죠? 자, 한 마리 잡았고요. 옵니다. 뛰어옵니다. 뛰어갑니다. 자, 한대 맞췄어요. 자, 잡았고요. 자, 하나 더 잡았고요. 자, 빨리. 야, 이번에 깬다.
자, 노래가 조용해졌죠.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 트림마인 아까우니까 다시 회수. 회수 안 되나? 뭐 회수 안 되나? 어, 회수가 안 되나 봐요. 아, 아깝다. 회수가 돼야 되는 건데. 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 봅시다. 나우프 터프퍼 언터. 자, 이쪽은 지하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어, 어디서 전화가 오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자,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죽을 차례 아니에요. 이제 깨야죠. 네. 자, 이쪽 방향이 아니었나 봐요. 네, 잘못 왔어요. 이제 죽을 차례가 아니라 이제 깰 차례. 네, 잘못 말하셨네, 명찬님.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도 아이템을 획득해주고요. 자, 미리 돌격소총을 충전해봅시다. 근데 사실 돌격소총을 제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돌격소총이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네, 필요하진 않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자, 저쪽에 길이 없죠? 네, 무조건 일로 올라가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저쪽에 길이 있죠? 네, 저쪽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멀리서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길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 그쵸, 길이 여기 있죠? 자, 여기도, 여기 업스테어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도 뭔가 화살표가 있잖아요. 아, 여기도 뭔가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기, 어? 왔던 데네? 자, 여러분 길 잘 못 찾으시면은 맵에 키고 하세요. 맵에 키고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일단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 줍시다. 스톡! 스톡이 1층이라는 뜻이에요, 1층. 그냥 던져본 거예요. 믿지 마세요. 자, 이렇게 밖에 한번 봐주고요. 자, 이제 슬슬 또 그 적이 나올 것 같죠? 자, 이 스톡, 2층이라는 뜻이죠, 2층. 스톡이 층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저기 있었죠? 자, 빵! 아이고, 철로. 자, 여기 오죠? 빵! 자, 또 여기 또 왔죠? 빵! 아이씨! 설마 거기서부터? 아니지, 설마. 어, 다행이다. 오, 와, 나 거기서부터 했으면 나 게임 껐을지도 몰라. 게임 나 삭제해버렸을지도 몰라. 자, 이렇게. 자, 이제 저기 어디서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이, 앉아. 수류탄 던질 준비. 자, 수류탄 던지고. 어, 어디 갔지? 뭐야? 대기 빵! 빵! 죽어 임마. 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아까 세 마리였어요. 또 옵니다. 오나요? 안 오나요? 오나요? 왜 안 오지? 오오오오오 잠시만. 무슨 식이야. 총알 충전해주고요. 자, 아직 남았습니다. 자, 일단 돌멩이로 유인을 해봅시다. 호시. 자, 돌멩이로 잡았어요. 하, 기가 막히죠? 예. 네. 3층 깼습니다. 네. 아, 어려웠네. 되게 이 친구 되게, 아, 요 친구 되게 멍청한 친구네요. 요 친구. 돌멩이 던진다고 바로 앞에 적이 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아우, 덕분에 깼습니다. 자, 여기 전화가 오는데요. 자, 전화가 어디서 들리는지 보고요. 전화.
아니에요. 자, 전화 오는 곳을 전화 받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저기 있죠? Find the path to the roof. 자, 꼭대기로 옥상으로 가는 길을 찾아라. 자, 저희 지금 옥상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옥상 보이시죠? 영어 써 있어요. 옥상. 자, 보세요. A U O S G 옥상. 네, 옥상이에요. 저거 옥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딱 이렇게 독일어지만 네, 한국인을 배려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저도 기가 막힙니다. 자, 저도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는 또 어떤 미션이냐면, 자, get to the winch room. 윈치룸을 획득하세요. 일단 윈치룸을 획득하러 가봅시다. 자, 보면 저쪽에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라고 돼 있죠? 자, 옥상 맞잖아요, 옥상. 자, 이거를 나중에 제가 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거를 탈 수 있을 건데, 일단 이 위를 올라가서 적들을 일단 싹싹을이 없애버립니다. 지금 하늘 보면, 어우, 보이시죠? 보이시죠? 하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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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쌍안경 쓰면은, 이야. 막, 그냥, 아우, 그냥 막, 어우. 자, 뛰어가, 뛰어, 뛰어, 뛰어. 와리가리. 자, 지금 좀 진행기 싸우고 있어요. 와인병이네요. 와인병으로 서브미션도 같은 거 하나씩 해줍시다. 앉아. 오, 오, 오. 자, 괜찮아요. 바로 여기서 또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뛰어가 줍시다. 여기 없는 걸 알았으니까. 저기 없는 걸 알아주시니까 이렇게 뛰어가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엉덩이 실룩실룩 실룩실룩 보면 하나, 일단 한 명이 저기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나요? 자, 이렇게 뛰어나오죠? 적들이 막 뛰어오고 있죠. 자, 오른쪽 왼쪽으로 가줍니다. 자, 돌격소총. 자, 돌격소총 이렇게 잡아주고요. 다시 돌격소총 충전. 그 다음에 저격소총 충전. 나중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정신하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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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줍니다. 기가 막히죠? 빨간 자동차님, 아하 아하. 어? 가보시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차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빨간 자동차님, 아하 아하. 앞뒤 차이라는 뜻입니다. 어? 망했네. 명찬님 간다 그래가지고 죽었네. 예, 인사하려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빨간 자동차님도 오신 김에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신 김에 추천 한번 부탁드리면은 제가 아주 좋아할 거예요. 자, 이제 진짜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저기서 가는 친구 군대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보면은 이쪽이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랜드마인을 하나 설치해주고요. 그러면 이따가 저는 여기서